제가 매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언제 개발하냐,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름이 길더라고요. 서울시립 근로미혼여성 임대아파트. 최근까지 이름은 보람치 아파트. 이곳이 우리 광명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도심 속 섬처럼 계속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땅은 기재부 땅. 구역은 광명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취재를 나온 건데 어떤 취재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이게 나와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 주변을 보시면 굉장히 다 아파트들도 개발이 돼 있고 한데 이 도심 속 섬처럼 계속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이 어디 땅이다? 기재부 땅. 그러니까 국가 땅이에요. 광명시가 좋아서?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광명 시민들 입장에선 광명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양도해준 건데 지금도 여전히 폐쇄된 채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 저희 이제 경인일보가 지역지로서 저희가 한번 취재를 나와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갈 곳이 거주하시면서 구로공단에서 실제로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여공분을 저희가 이제 만나러 갈 거죠. 여기 기숙사를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운빨이 되게 좋았어요. 그 철산이 아파트가 생긴 데더라. 구로공단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때 중환자가 800명 다닐 때예요. 그때 한 30명 뽑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데 1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연탄 있고 여긴 연탄 갈 일이 있어. 뭐가 있어? 뜨거운 물 나오지. 빨리 넣을 수 있지. 그때 당시에는 여기 들어가는 게 진짜 되게 다른 못 들어가신 친구분들 지금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 기숙사가 일종의 통금 시간이 있던데 12시죠. 딱 12시예요. 그리고 다 출석 체크해요. 그래서 금남의 집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막 담 넘어와요. 금남의 집이지만 우리는 담벼락 옆에 있었거든. 막 부르면 다 들려. 선생님이 보람채 사셨을 때는 어떻게 그럼 어떤 기억이세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모았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대 기반을 마련하신 그렇죠. 거네요. 3년 동안 제가.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약사항이 있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역사랑 여성, 청년, 그 다음에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앞으로 이쪽에 청년들을 응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시민들이 서명을 하셔서 직접 기재부에다 갖다 전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은 이곳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곳이 좀 광명의 가장 중심지로 새롭게 좀 변화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민들과 함께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시장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부적 판단을 하면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개발 계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도 거쳐야 되고 특히 이제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이제 강했어요.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하는 걸 싫어했었거든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기재부로 넘어가면 협력해서 좀 더 좋은 땅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가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기재부로 이렇게 맡겨놓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기재부가 이것을 개발을 할 때 아파트로 하면은 안 되고 광명시와 협의하에 청년창업혁신센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고요. 그 뒤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회라는 거를 열었는데 그때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게 속도가 늦어질까 봐 제가 가겠다고 참석했는데 그때 기재부의 차관이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국유재산정책심의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온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의 필요성들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서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논의가 되면서 캠코와 기재부와 협의하에 현재까지 개발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오게 됐습니다. 광명시 한복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보람채 아파트. 이곳은 한때 여성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제는 청년들의 미래를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곳에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노동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 노동인권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의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시켜 가고 있는데 그들의 그런 삶들도 잘 지켜내주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향후에 또 많은 창업과 일을 하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좀 더 건강한 어떤 노동문화 또 창업문화 를 만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ESG 경영까지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그런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기억하는 기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좀 있었고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한 내용들입니다.